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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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서로 함께 지내다 보면 장점,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시원하게 공개해 봅니다. 예. 왼쪽으로 돌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장점, 단점을 하나씩.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그러면은. 먼저 좋아요부터. 좋아요부터. 오뉴 씨 할까요? 오뉴 씨가 키씨. 키씨를. 아, 왼쪽으로요? 왼쪽인데 이쪽이죠. 네. 네. 아, 이렇군요. 태민 씨한테, 태민 씨한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왼쪽이. 네. 장점. 태민 씨의 장점. 태민 씨의 장점. 태민 씨의 장점은요? 선이 곱습니다. 선이 곱고 아름다워. 아, 선이 곱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네. 아, 그래요. 태민 씨는 네. 종현 씨한테. 종현이요. 뻔한 거 말고요. 약간 빨리빨리 재치가 있어요. 말할 때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종현 씨 키 이게 아니 민우 씨한테. 민우 군은 진지한 모습을 어느 상황에서나 보여줄 수 있는 칭찬이에요. 굉장한 칭찬이네. 어느 상황에서나 진지하게. 철학적이야. 네. 키 씨는요? 키구는 그 뭔가 센스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무대에서도 진짜 칭찬이네. 센스티브한 모습. 센스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뉴 키 씨가 오뉴 씨한테. 오뉴 씨는 되게 되게 오랜 시간 안 변하고 되게 푸근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키 씨가 이제 반대로 민호 씨한테 단점. 단점을. 장점을 말해준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렵네. 아, 재밌는 거 생각해야지. 단점을 얘기해주면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들어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없어요. 아, 있긴 있는데, 예. 지금. 방송용이 아니에요. 수위 조절. 빨리. 수위 조절 중이에요. 지금. 자체 검열 중입니다. 네. 필터 캐스팅을 하고 있어요. 아,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민호 씨 먼저 하죠. 네. 종현이 형은 네. 가끔 촐싹거리는 게. 촐싹거려요. 인정, 인정.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TPO가 맞지 않게. 그렇습니다. 태민 씨는요. 촐싹거리는 게. 태민 씨는. 가끔 너무 사우정 같아요. 사우정. 답답하니까 너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가끔. 네, 그렇게 답답할 그렇군요. 때가 있어요. 자, 오뉴 씨는요? 일단 오뉴 형은 가끔 안 웃긴 것 같아요. 가끔 안 웃겨요? 네. 아, 평소엔 재밌는데. 재밌을 때도 있는데 안 웃길 때도 있어요. 가끔 웃기는 건 아니고? 그걸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까? 예. 인정이 빠른 남자들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 키 씨의 단점. 키 씨는요. 없죠. 지금 아직 사실 네. 오뉴 씨랑 키 씨랑 이렇게 단점을 얘기할 만큼 사이가 친하지가 않아. 너무 그래요. 그렇게 네. 하지 마. 야, 그래요. 있으면서도 뭔가 그 멤버 사이의 벽이란 걸 알잖아. 그러면 불편하다. 사실 풀 수 있게 네. 전략적 제휴라고 하죠. 네. 전략적 제휴라고 높다, 하는데 높아. 한 말씀 드리죠. 네, 음성 편지 한번 갈까요? 네, 가자. 좋다. 키한테 BG 한번 틀어드릴게요. 너무 좋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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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한테. 진짜 나와요? 오늘 시키라 네. 좋다. 네. 피디님 BG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바로. 네. 네. 괜찮은 걸로? 어때? 지금 이 시간에 어울리는. 나온다, 나온다. 어떡해. 네. 자, 가시죠. 네. 난 노래가 안 들리잖아. 기분. 기분. 영상 편지예요. 아, 볼 수 있으니까 영상 편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어줘서 참 고맙고요. 변치 않는 모습. 항상 꼬집어서 말해주는 점 고맙고.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네요. 자, 이어서 키 씨가 오뉴 씨한테 바로 받아서. 예. 네. 오네요. 울 것 같아. 우리가 안 지 벌써 몇 년이 됐더라? 7년인가? 진지하게. 네. 10년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줬고 앞으로도 잘해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이렇게. 야, 푸근하네요. 푸근해요. 네. 슈키라로 또 샤이니가 하나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슈키라 치면 연관 검색어가 샤이니 하나 샤이니가 나와요. 첫 번째로. 우와. 저희가 되게 뭘 많이 했어요. 그죠. 이특 씨랑 저 DJ도 하고 맞아요. 저희 일일 DJ 하고 아니 성민력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 슈키라면 샤이니가 나오고 이거 안 되겠어. 삐지셨어요 성민 씨. 네. 성민 씨.
아 그러면 그 단합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아까 키 씨가 그 민호 씨 단점 하던 거 아, 그거 아, 하고 끝내죠 그러면. 이 친구요. 아 어, 기억하고 있었어. 네. 매사에 매사에 진지한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인 것 같아요. 어. 맞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친구 너무 어른이에요. 아 어른이다. 네. 그러니까 어른 진짜 어른 말고 가짜 어른이. 가짜 어른? 팀마다 삼촌 있잖아요 한 명. 아~ 그런 느낌이에요. 삼촌 느낌? 친구들을 봐도 그래 고생하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밥은 먹었고? 네. 아 말투만 아저씨. 네. 네. 어. 되게 애기 같은 귀여운 친구인데.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노래 고마워요. 들을게요 빨리. 고생했어요.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희 네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인 네. The Reason 듣고 와서. 네. 그래요. 이 노래 듣고 와서 샤이니랑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네. 아, 되게 땀나네요. The Reason. 몰랐던 나에게 너는
샤이니의 더 리즌 듣고 왔습니다. 와, 좋은데요? 좋다. 너무 좋다. 감성, 예. 감성 터지네요. 네. 폭발, 폭발. 아,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 시간 정말 빨리 가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저희랑 네. 하니까 재밌죠. 즐겁습니다. 네.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간 거고 또 느낀 건데 또 이특 씨와 은혁 씨와 굉장히 너무 다른 180도 다른 느낌이어서 네. 아. 이것도 또 하나의 더 멋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슈퀴라가 더 분위기 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 감사합니다. 아. 민감한 발언이에요. 네. 그 전까진 네. 분위기가 없었다 이런 말. 민호군이 이런 식으로. 아 맞아요. 모드란 네. 은혁 씨와 이특 씨 할 때는 분위기보다는. 예. 뭔가 이제 유쾌함, 네, 유쾌함 뭔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래요. 지금 시키라는 뭔가 분위기 있는 잘 빠져나가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뉴 씨가 샤이니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샤이니 이렇게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 많고 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세요. 네, 자주 뵈요. 네, 네 저희 자주 불러주세요 이제. 네, 네. 그래요. 네. 앞으로도 많이 멋진 모습도 무대에서 많이 기대하겠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샤이니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 있죠. 네, 샤이니가 네. 한번 해주세요. 오늘.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 아마 다섯 명은 다 DJ를 해봐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